와 있는 곳은 부사호의 상류에 이제 해당되는 웅천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예보상으로는 내일 태풍이 온대요.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많이 이제 올 텐데 그 전에 그 큰 배스들이 한 번쯤 나들이를 하거든요. 꼭 보면은 자 오늘 빅배스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수년간의 낚시로 집약된 노하우와 데이터들. 예리하게 빛나는 마왕의 촉수, 미지의 포인트, 부사호의 패턴을 찾기 위한 빠른 템포의 탐사가 시작된다. 왔어. 곧바로 찾아온 첫 입질, 부사호의 명성을 확인하는 순간이다. 좌, 우자. 야, 끝내줍니다, 지금. 와! 그냥 찾자, 오늘은 찾아서 낚자 하는 생각으로 빠른 템포에 이제 탐색을 했는데, 역시 스피너 베이트가 뭐, 제 값을 해주네요. 톡톡 해줍니다. 자, 부사호 뱄습니다. 부사호 첫 배스. 시작이 좋다. 촤! 이거 이제 잡으려고. 야, 이 시야로 되죠 기본적으로. 배스 같죠? 자, 이 녀석을 노리려고 한 거는 크랭킹 기법 중에서는 이제 뭐 정말 빠르게 해가지고 빵 까고 이제 부딪히고서 방향이 꺾인다든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었을 때 리액션 바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, 제가 좀 전에 했던 방법은 그냥 크랭크 베이트를 웜 쓰듯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바닥에 빨리 닿게 한 다음에 바닥을 정말 느리게, 바닥을 느끼면서 돌 하나하나를, 그 돌이나 뭐 굴곡 하나하나를 살짝 건드리고 나올 때 녀석이 갑자기 턱 덤벼드는 거예요. 그래서 빠른 템포의 낚시보다는 워밍을 하듯이 이제 그 기법이 있거든요. 크랭크 베이트 워밍 기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던데, 어쨌든 피네스 크랭킹이라고도 하고, 굉장히 정밀하게 서서히 감아서 바닥을 하나하나를 다 뒤져서